실제 그런 카메라나 무대나 이런 직접적인 필드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오디션 현장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 앞에서 이렇게 심사를 받을 때 긴장을 하더라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좀 그대로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되게 노련함이 보였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어떻게 기준점을 산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쇼미더머니4가 그런 아이돌 래퍼들에 대한 어떻게 대한 그런 편견을 조금 좀 깨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. 네,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. 아이돌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관심 가지면서 시청하시면 좋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명확한 건 없고요. 그냥 솔직히 말해서 쇼미더머니4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기량을 한 번 더 래퍼로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로서 어떤 한 그 참가 지원자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끌어주는 뭔가 조력자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어필하고자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고요. 어떤 자격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, 백문이표 의견이라고 직접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불시시켜 드릴 테니까 네, 그냥 보였으면 좋겠고요. 네. 네.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팔로알토 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케미스트리 아직 그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하셨잖아요, 모든 분들이. 네, 맞습니다. 근데 저희들이 지금 촬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의견도 잘 맞고 생각보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네. 저희들의 뭔가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우승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작년에 그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에, 그러니까 한 회에요. 한 회에 힙합 밀당녀와 내 회사보다 돈이 많든가 그리고 그 올티 바비 디스전 네. 거기다가 마스터 우 형의 데츠 노노가 네. 전부 다 우리 팀 YG에서 한 회 안에 일어났어요. 그때 제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. 정말 네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때 속으로 내년에 쇼미더머니 만약에 또 섭외 들어오면 절대로 안 하고 가족 데리고 휴가 나가야겠다 네. 생각을 했는데 또 시즌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뭔가 되게 훈훈하게 다 끝나더라고요. 오히려 그런 성장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육지담 씨는 그 이후로 또 언프리티 랩스타에 그렇죠, 네. 또 나오고 최근에 보니까 TV 광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육지담 씨 뽑았을 때만 해도 정말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그 TV 광고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되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깜찍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. 아 저 친구 웃으면서 잘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. 뭔가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 일시적인 논란들이 있어도 또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마무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힙합이랑 굉장히 잘 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장르 자체랑 네 맞습니다